알파7 마크2는 5초 손떨림 보정 기능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알파 렌즈, 알파 마운트의 렌즈의 경우는 바디에서 흔들림 보정을 지원했기 때문에, 소니 알파7이나 7R에서 사용할 때 흔들림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알파7 마크2의 경우는 이렇게 EA4 어댑터와 알파 렌즈를 사용하면 바디에서 5초 손떨림 보정을 지원함으로 보다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35mm F1.8 렌즈나 500mm 반사 렌즈 같은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